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7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자, 일요일 경마입니다. 3월 첫주 경마가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 토요일도 그렇고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주 황금 같은 배당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잘 엮어서 매치를 못 해드려갖고, 좀 열이 좀 받는데요. 자, 아무튼 빨리 잊어먹고, 일요일 경마 총 15개 경주, 아주 짱짱한 편성들로 많이 엮여갖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서는, 진짜, 뭐, 사활을 건다. 뭐, 이런 거는 웃긴 얘기지만, 이틀 동안 성적이 좀안 나왔어요.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자 일요일 경마 다시 한번 제가 승부처를 좀 체크를 하고 하느라고 지금 징검다리 UCC 방송이 조금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더 늦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아주 신중을 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 경주가 2경주를 출발해 갔고요. 2, 4, 5, 10, 12, 14. 2, 4, 5, 10, 12, 14.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10경주, 12경주, 14경주. 10경주, 5경주, 12경주, 14경주입니다. 여기에 지금 메인이 입력이 지금 잘 못됐네요. 첫 번째 메인이 5경주입니다. 자, 2, 4, 5, 10, 12, 14. 2, 4, 5, 10, 12, 14.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2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7일 일요 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깔끔하게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2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는 지금 달라박스 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세 번째 경주를 갖는 2번마 다시 두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출라이 가능하고 경주 거리도 줄여 나왔고 자, 뭐, 안토니오에다가, 자, 2번 게이트, 뭐, 대가리까지 팔리는 그런 편성이고요. 네, 9번마 동진채광이라는 마 필이 능검시에 상당한 기본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주 경험이 아직 없는 신마고, 경주 거리도 1200인데, 뛰어봐야 안다. 뛰어봐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2번, 9번, 2번, 9번. 자, 얘네들이 지금 대길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 안토니오 기수의 다시 두 손, 그다음에 9번 신마, 자,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는 9번마 동진 최강, 박윤규 마방에서는 최강 승부처죠. 박태종 기수를 불러왔는데요. 자, 아무튼 요번 경주 제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는 2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다. 그래서 승부처로 들어가는데요. 자, 2번 다시 두 손, 9번 동진 최강. 자, 얘네들을 한방 매길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으로, 야물게 한탕 찍어 먹기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적중으로 출발할 테니까요.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외곽에 직전 경주에 우리가 한구라 찍어 먹었던 14번마 KN 라이트죠. KN 라이트. 자,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KN 라이트라는 마필이 요번 경주에 우리가 노리는 대가리 마필이고요. 문세영 기수 뭐 최외곽 게이트로 부여받긴 했습니다만은 전개가 유리하고 약한 상대 만났고, 자,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이 또 덜덜한 그런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겠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14번 KN 라이트 대가리 놓고 직전 경주 우리 매드블레이드에 한방 찍어먹었지, 안토니오 기수. 자, 안쪽에 인코스 이점이 있는 지금 1번 마이 이스트로 이 마필도 인코스 이점에 공백 이후에 지금 재검받고 나왔는데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인코스 2점이 있고, 김정준 기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는 게 조금 찝찝하지만, 인코스 2점에서 상쇄를 할수 있다고 보고, 자, 이 6번 마, 청산 가세라는 마필도 문정균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직전에 꼬마 기수, 김하연이가 타고 조금 전개를 못 풀어간 것 같다라는 49조, 지영철 조교사의 판단인 것 같아요. 6번 마, 청산 가세. 자, 이 마필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한 7번 마, 어서와라는 마필이 선행출하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대 마필이 되겠고, 자, 그 외에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푸드닥되고 말았던 11번 원더풀 만보가, 이게 문세영이, 송재철이가 재검받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였던 마필이 11번 원더풀 만보예요. 거기에 임다빈이의 감량 이점 있는 12번 마 사이먼 스톰까지, 자, 요번 경주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외곽 게이트 14번 마 KN 라이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자, 언급해드린 1번 이스트로, 6번 청산가세, 7번 어서와, 그다음에 11번 원더풀 만보, 12번 사이먼 스톤까지, 자,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4경주 예치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아마 짭짤한 배당으로 불안한 인기 맛도 꺾어내야죠. 지금 어떤 마필이 대길이 갈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6번 청산가세나 7번 어서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수도 있는데, 확실한 대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4경주 분명히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승부처 깔끔한 적중으로 이뤄낼 테니까요.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또 찍어먹기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최강 게임 대가리 놓고 딱 걸린 한놈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찍어먹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4번 마 최강 게임, 데뷔전에서 멋지게 갔다 대가리 꽂았죠. 멋지게 대가리 꽂았는데, PDF 좀 잠깐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상대 잘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번 경주도 상대 잘 만났습니다. 자, 이 4번 마 최강 게임은 대가리가 왔는데, 문제는 이여기에 이 14번 마 글로벌 영웅이죠. 이거 사람 잡는 그런 마필이었어요. 이게 11월 28일 경주였나요? 11월 28일. 이때 완식이 타고 우리가 스타블레이드 한방 갖다 때려놨는데, 푹, 이 범현이의 콜조이에 따이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요. 자, 요번에 이게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14번 게이트로. 자, 이역 기수. 자, 아마 이게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아요. 4번 마 최강 게임의 14번 마 글로벌 영웅. 자, 4번, 14번. 자, 요거 4번, 14번을 깨러 갈한 놈. 자, 그 놈을 대가리 놓고. 대가리는 4번 마 최강 게임을 놓고.
14번 글로벌 영웅을 뒤로 돌리고 한구락 찍어 먹을 마필이 반짝반짝한 배당으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예, 14번 글로벌 영웅 객끼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현장에서 아예 꺾고 갈 수도 있고요. 자, 그 중에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한 2번 마. 예, 이 차미로라는 마필이 인코스 이점에 선행 트라이가 갈 수가 있겠고, 거기 4번 마 최강 게임 있죠. 자, 이거는 대가리고, 최범현의 7번 마 바잉 블레이드가 직전 경주에 호전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아, 범현이가 3착으로 올라오면서. 자, 다음에 이게 8번 마 해피먼스라는 마필이 임다빈이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체형 조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걸음도 늘고 있고, 예,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쉽게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예, 거기에 12번 마 로드로즈라는 마필이 직전에 안쪽에서 김덕현이가 고로시를 당하면서도 잘 올라왔던, 예, 그런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막혔었는데 잘 올라왔었죠. 거기에 대길이 팔리는 14번 마 글로벌 영웅까지. 자, 이번 5경주는요 대가리 놓고도 후착이 지금 상당히 혼전성 경주로 펼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4대가리 놓고 14번 글로벌 영웅을 뒤로 돌려놓고 찍어먹기 한방. 자, 시원하게 한방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로 첫번째 상한가. 자, 5경주 두말 않고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오늘 첫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1등급 1400 핸디캡. 자, 10경주고요. 10경주 이게 제가 PDF를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안 하던 거래 갖고 좀 약간 좀 버벅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에 좀 익으면 괜찮겠죠. 자, 이번 10경주 달러박스 또 승부입니다. 자, 2번 마 심장의 고동에 13번 마 강토마. 자, 두 마리가 대길이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 마 심장의 고동도 이게 지금 다리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마필인데요. 다리가 좀 호전됐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뛰어봐야지 아는 거고, 심장의 고동. 자, 문세영이가 안쪽에서 뭐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3번 마 강토마입니다. 13번 마 이 강토마라는 마필이 여전히 부담 중량이 57.5,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 중량도 높고, 자, 최근에는 이제 뭐 바닥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각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외곽 게이트에 부담 중량이 좀 부담이 된다. 자, 이거 13번 마 강토마. 자, 그래서 지금 2번 13번 2번 13번 두 마리가 대끼리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로 노릴 놈 한 놈, 달러박스로 노릴 놈 한 놈을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2번 13번을 깨고 들어올 달러박스 한 놈, 어떤 놈이 달러박스가 되겠는가. 자, 멀로기수의 5번 마 릴 페트론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상당한 끈기를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었죠. 이 5번 릴페트론과 8번 마 메디치 글로리. 자, 요것도 직전에 전개가 조금 꼬였습니다.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가 이 11번 마 문학 타이거 역시도, 문학 타이거 역시도 직전 경주에 역시나 외곽에서 끈끈한 끈기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거 휘청휘청 기대기는 하지만 14번 마 흑전사도 분명히 앞전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 요거는 배당짜리죠. 14번 마 흑전사까지. 자, 요번 경주 노려볼 마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심장의 고동, 13번 마 강토마. 자, 이 대끼리 마권을 깨러갈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시원하게 갔다 또 셰리 조지는 자 오늘 후반부에 들어가서 또 때리는 달러 박스 승부 자 요거 예측권 다섯 장만 갖다 때려도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3월 7일 10경주 1등급 1400 중거리 이 경주 거리의 변수도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다 자, 멋멋하게 그냥 2번 5번 아 2번 13번 대끼리 팔린다고 거기다가 풍덩풍덩 담그는 그런 경주가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달러 박스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으로 열리는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한방 때리는 그런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6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이죠 와일드리 로맨틱 최근 널널한 걸음 보여주고 있어요 2연승 때리고 있고 뭐 선행도 좋고 선입도 좋고 자 22조에서 대상 경주 하나 먹는다 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6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이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또 연승 가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자, 요 6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을 놓고요 다시 한번 선행 앞장 까는 거죠 최근 이빠이 조시 올라와 있고 아낄 이유 없고 또 임기현이가 직조로 열심히 갈아놨습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세계건설 마필이 두 마리가 나왔죠 자 요거 7번마 두선장군 10조 정호이긴에 들어간 거하고 이여기가 기승을 한 12번마 문학시바입니다 문학시바 발음을 잘해야죠 문학시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자 요거 두 마리가 현장에서 대끼리 준대끼리가 아마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 승부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 자 결론은 둘 중에 한 놈은 조철이 무조건 꺾는다 그 승부가 되겠죠 대끼리 준대끼리라도 이 오늘 과천경마가 보면요 대가리가 팔려도 이게 6번마 와일드리 로맨틱 대가리가 팔려도 다른 마필들이 이놈저놈 팔리는 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번 두선장군도 직전 경주 조금 아쉬운 경기였는데 자 이번 경주 없기 때문에 이게 대끼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피버디니 자 신영철 기수가 직전에 호전된 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예, 이게 12번만 문학시바는요 직전에 준비가 별로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올라온 겁니다 자 이여기가 탔고 감량이 좀 있고 12번만 문학시바 자 다음에 김옥성이 자 도깨비 김옥성이가 탄 14번만 아르포스라는 마필도 자 직전 10월 23일날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좀 나오는데 재검시 널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계건설 마필 둘 중에 한 놈을 완전히 꺾어내고 구멍수 압축해서 자 요거 6놓고 한 두 방 정도만 때릴 수가 있으면 승부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자 두 방 정도 충분히 때려 먹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이번 12경주는 자 요거 6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을 대가리로 놓고 자 시원하게 한방 불안한 인기마들은 완전히 꺾어놓고 자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자 12경주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려낼 테니까 자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12경주에 이어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자 1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14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오사마리를 좀 짚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치한 데는 제가 좀 아직 저기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걸 판을 새로 만들면서
이게 원래 벤츠한테 게임 예고를 드리는 경주인데. 자, 6번 마 콘스타 솔로입니다. 콘스타 솔로. 14경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14경주 콘스타 솔로. 뭐 어차피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긴 팔립니다만은, 자, 그래도 믿고 때리는 대가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14번 콘스타 솔로. 아, 6번 마 콘스타 솔로. 자, 용근이가 타고 용근이가 타고 계속 입상권에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이제 58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그 정도면은 능력을 보여줬다.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 12번 마 시선 집중, 14번 마 신의 열매, 뭐 이 정도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외곽으로 밀려 있죠. 안쪽에 5번 마 홍록대부 정도가 앞선에서 좀 삐비적 될 텐데. 자, 5번 마 홍록대부. 문제는 5번 마 홍록대부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메인 승부의 포인트. 자, 얘가 분명히 현장에서 대끼리가 갈 겁니다. 홍록대부가.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6번 마 콘스티 솔로는 인정을 하는데, 이 5번 마 홍록대부를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한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8조에서 자, 이 마필은 이준철이가 아니고 조한별이를 계속 태워주고 있는데, 한별이가 잘 타냈죠. 태워줘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 그런데 이거 요번에 이거 못 들어오면 이제 뺏기게 생겼는데요. 자, 부담 중량이 55.5인데 직전 경주 대비 2kg밖에 안 늘었습니다만은 55.5 조한별입니다. 야, 이거 믿고 대끼리 갖다 때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는 거 한번 때리고 들어갑시다. 자, 후차권에 안쪽에 1번 로얄테리부터 2번 마 정문에이스. 이 로얄테리, 로얄테리, 자, 우에다 기수가 탔는데요. 자, 인게이트 2점에 직전에 올라오는 걸음 보여줬죠. 자, 2번 마 정문에이스도 2번 코스 잘 받았고, 직전에 외곽으로 밀려서 아쉬움 남겼었죠. 자, 임다빈이의 8번 마 세네아이린, 8번 마 세네아이린, 요것도 직전에 끈끈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선입전개 가능하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 창성이트, 뭐 12번 시선집중, 13번 본능대로, 14번 신의 열매까지 안 되는 말이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요런 거 조철이 좋아하죠. 자, 요거 6번 마 콘스티 솔로. 6번 마 콘스티 솔로. 강대가리를 놓고, 자, 대끼리 팔리는 5번 마 흑록대부를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이 노리고 째리고 들어갈 예측권 20장짜리. 자,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놈. 메인 승부처. 자, 세 번째 메인 승부처에 찍어먹기 한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1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의 포인트 이리저리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예고를 드립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10경주, 12경주, 14경주, 2, 5, 10, 2, 4, 5, 10, 12, 14, 2, 4, 5, 10, 12, 14.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12경주, 14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3월 7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